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중코바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래픽 작업을 하건 종이를 딱 그냥 깔았을 때 세팅해두면 좋은, 초반에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사실 오늘 내용은 그냥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포토샵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일단 세이프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이프 라인은 간단하게 요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종이를 여러분들이 깔으셨건 사이즈가 어떻건 간에 이러한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만 요소들을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 외곽에 사실 뭐 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디바이스나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잘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배치를 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두고 예를 들어 이런 딱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백까지 생각을 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이프 라인 혹은 세이프 존, 세이프 가이드를 정해주시고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그리드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단 뷰에 뉴 가이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방금 봤던 가이드 라인이 있죠.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이프 라인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100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컬럼은 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열로 나눠지고요. 거터라고 하는 것은 이 간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 6 혹은 12 정도의 컬럼을 잡아주고요. 저는 6으로 하고요. 로우는 행,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고 20픽셀의 거터가 잡힌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리드를 만들었어요. 사실 잘 모르겠죠. 편집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렇게 레이아웃 그리드를 만들어 주고요. 텍스트를 이 그리드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거지로 막 100%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가이드일 뿐이에요. 적당히 여러분들의 눈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각적인 부분도 보면서, 아, 여기는 가이드에 이렇게 맞추고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간격을 띄우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리드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가이드를 껐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죠? 네, 이렇게 가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맞춰 작업을 하시면은 디자인을 풀어나가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완벽한 블랙과 완벽한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완전 검정색은 조금 더 눈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요, 좀 미완성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에 이 검정색을요 아주 미묘하게, 정말 미묘하게 지금 쿨톤이 섞이면서 분위기 전체 톤앤매너가 약간 차갑게 바뀌죠. 혹은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미묘하게 완전 검정보다는 색을 소극적으로 조금만 넣어주면 좋아요. 이건 이 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에도 정말 미묘하게 티도 안 나죠. 진짜 이만큼입니다. 요만큼만 넣어주셔도 완전 화이트보다는 조금 신경을 쓴 약간의 무게감이 실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베벨앤 엠보스로 약간 텍스트의 양감을 좀 살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 텍스트를 넣을 때 화이트 블랙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때 이 베벨 엠보스, 지금 이 텍스트는 화이트거든요.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베벨앤 엠보스로 미묘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양감을요. 여기 있는 앵글 돌려주시면은 위치에 따라서 글자가 이렇게 조금 무게감이 생기죠. 이 지금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해서 엠보스에도 넣어주시면 살짝 요런 식으로 베벨앤 엠보스라는 기능으로 텍스트 자체에 그라데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실려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를 가벼워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도 많이 불러서 활용하실 거 아니에요. 항상 이미지는 보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 계열로 약간 깨끗한 청량한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지가 뭐 안 어울린다는 게 아닙니다. 잘 어울리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져오신다면은 꼭 보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약간 그린 계열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맞죠? 보시면. 근데 분위기가 잘 어울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입도 조금 더 색 보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생으로 가져온 이미지의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녹아든 느낌이 들죠. 그래서 꼭 이미지는 보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이게 보정이 잘 안 된다, 맞추기 어렵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흑백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디자인의 목적, 컨셉에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팁,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 시작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바였습니다. 네, 오늘 5가지 알려드렸는데 기억해주세요.